나 그게 보겠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되게 형 그거 같아요. 뭐요? 초콜릿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허쉬 초콜릿이요? 네. 여러분 초콜릿 드세요. 네. 레드 초콜릿이요? 형 지금 미국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 갑니다. 어떠십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 앉아 계세요. 아 저도 여기 끼어들고 싶었어요. 아 지금 저 지금 찍어드릴게요. 저 지금 제이홉이랑 같이 커플 팔찌 찾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이홉이랑 지금 커플 팔찌 찾으니까 지금 말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AMA를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의 첫 미국 데뷔 무대를 하러 갑니다. 네. 축제입니다.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랩몬스터. 네. 여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첫 미국 데뷔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 데뷔입니다. 네. BTS. 멋있는 모습. 예? 네? 멋있는 모습.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너무하네. 좀 알맞게. 아 형은 뭐 기본적으로 멋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끝났어요. 예. 미국 가기 위해서 잠을 안 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한숨 나셨습니다. 오늘 또 차에서 잠 못 받았네. 비행기에서 자려고요? 네.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됐잖아요. 저희가 아, 미국 처음 가는 것처럼 얘기하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AMA라는 이제 큰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현장 가봐야 네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잠도 저 안 자고 지금 한국이고 지금 그 공연장과 인터뷰장이 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난 지금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떨려 보이고 그냥 졸려 보입니다. 가만한 폰에 보여. 잘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 민슈가맨 어떠세요? 이제 네. 처음으로 미국에서 데뷔하게 됐고 큰 무대에 서게 되는. 네. 일단은 이번 지금 이거 겸정하고 제가 좋네요. 네, 되게 그냥 졸려 보입니다. 오늘 잠 안 잤어요? 네 시간 정도 잤어요. 네 시간이요? 안 자려고 노력 했는데. 네 파이팅. 네 여러분 정글 말처럼 이제 아직 별로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저희가 가서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정확히 화이팅. 주먹으로 정확히 제 얼굴을 가렸어요. 다시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저도 이번 내려온 거 같아요. 여러분 다녀올게요. 네, 저희가 드디어 미국에 왔습니다. 도착했는데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머리가 이상한데 저희가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저희가 이때까지 미국에 왔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럴 수가. 네, 기뻤어요. 어쨌든 저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기자분들도 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AMA가 어떤 곳일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네 입이 코 쪽으로 가까이 가서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얘가 하나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냥 차를 믿고 가야겠다. 저희가 한국에서 시상식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앞에 앉아 계시는 셀럽들이 달라요. 약간 영화 보러 온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를 여기서 잡고 있어도 여기를 보고 하는 게 맞아. 나는 얼굴이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난 계속.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왜 우연히 아 들어오다 우연히 아니니까 뚜루루루 이때 야 이거 체이스 스모커스 가라바인데 체이스 스모커스처럼 아 여기가 바로 AMA 가수들만 쓴다는 그 대기실인가? 인터내셔널 이렇게 좋은 대기실을 쓴 게 없어요 센세이션 보이밴드는 이런 거 쓴다고요 야 좋다 뭐야 이게? 안마의자님 대기실 보셨어요? AMA 있습니다. 야, 이 인터내셔널 이 USB 허브 뭐냐 레인보우 선샤인은 이 야 안마의자가 다 대기실에 있구나 형님. 아, 야. 안마의자가 막 손으로 얘기해. 아, 어, 야, 안마의자가 혈점을 알아. 좋은데? 아, 좋다 야. 소시지가 맛있다. 55분까지 소시지가 맛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유절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색해. 처음에. 여기 앉았을 때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많이 떨립니다. AMA 의자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세상을 조종하는 느낌이네요. 뭔가 여기는 조종하는 의자인 것 같아요. 의자도 편하고 그래서 아 물 갖고 와 이런 물 갖다 줄 것 같아요. 태영아 물 좀 줄래? 조종하는 의자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저번에 저희가 체인스모커스랑 인사할 때 쓰던 방입니다. 아야 모커스 우리 형들 방 사이즈 이랬나? 모커스 형님이 딱 요 정도 모커스 형님 약간 요 정도였죠. 어 신기하다 이거 되게 좋다. 아 저 잠 엄청 잘 잤습니다. 진짜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아 너무 일찍 깨가지고 망했습니다. 3시 깼지? 네. 보통 그때 좀 깨더라고요.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시차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 완전 찰떡. 뿌리만 오케이 됐어 네! 아 됐어 진이 형! 형 보여줘야죠 후회 후회? 후회한다고? 지민이 형 목 풀어야죠 목 풀어야지 오케이 내 파트 못 알아? 지민이 안 받았죠 상상도 못했던 게 이거였어요 꿈을 꾸는 그런 단계의 꿈이 아니었으니까 굳이 되겠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신기하고 기쁘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대됩니다. AMA 보십시오. 저희가 이곳에 왔어요. 네.
유명하기 전에 칼리드 지나가다 잠깐 인사. 칼리드 인사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Hi, nice to meet you. Are you guys excited? So what's up, man? I'm so excited to see you guys perform. We're excited to see you perform. Thank you. Nah, you guys are awesome. You're extraordinary. I talk about you way too much, bro. 야, 내보다 동생이야? 디자이너도 나보다 동생이래. 디자이너랑 친구야. 와, 친구였어. Get it! 갑시다. Get it! 갑시다. 갑시다. 오겠어. 오겠어. 열정적이시던데 어떻게 보면 that our fans are with us everywhere. 너무 잘하잖아요. 형 뭐 할 거예요? 형 프리스타일로 해야지 진혁은. Thank you, Ami. Ami, I love you. Believe it. This is our dream come true. But now we're here.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Ye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요. Yes. 이렇게 하면 되죠. I'm so honored to be here. 야, 그럼 바로 네가 바로 받아줘. 아, 그렇지. 다른 사람들 our fans brought us. 뭐더라? Our fans brought us here. Thank you, Army. And we want. 형 엔드 이거. 야 엔드 형이야. 그리고 엔드. 야 그리고 붙여줘야지. 나 혼자 하던 걸 그래. 나눠서 하면 돼 이렇게. 좋아. 뭐 어디서든지 그리고는 붙여줘야 되는 거야. 형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야 형 BTS 왔는데 형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그거 아니 그 질문 첫 스타트가 아니, 이러면 그런 느낌 아니 저는 마음이 첫 스타트가 이러면 그냥 지민이 그냥 버리면 돼. I can't believe we're going to be at the AMA. 아, but now we're here. 그럼 바로 호비 들어오지. 바로 호비.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Our fans brought us here. Thank you. Wow, and we want to make new fans in here. Wow. Wow. 아, 저 마무리. Thank you for having us. We will show you everything today. Oh. Yeah. 이거를 11번 할 거예요. 뭐지? 뭐에 대한 질문이지? 그러니까 오늘 퍼포먼스 뭐 보여줄 거야? 퍼포먼스 기대. 아, 오늘 퍼포먼스 뭐 보여줄 거예요? Yeah. Army gave us the chance to call this day. Our performance is how we say today. 좋아. 형 어제동안 저도 있어요. It's always so exciting to our fans. 정리. 어, 잘했어. 잘했어. 야, 방금 아니 웃고 자. 자, 이 얘가 대답을 너무 짧게 했다. 그럼 바로 옆에서 치고 들어와요. Okay. And we want to make new fans in here. 네, 미국은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바로 치고 들어와요. 자. 저는 루무진 본전 처음인데. 야. 야, 제가 혼자 자랐어. 어우야. 안녕하세요. 어이 뭐 내 키랑 똑같은데 차가? 오 갓. 살 때 말. 호호. 아, 제일 오빠 잘 나오네. 그거 살아있냐, 이게? 이걸 해야지, 기차라. 빌보드를 한번 해봐서 더 떨리나, 야. 그때는 차라리 좀 덜 떨렸는데. 형님. 하도 사진이 많이 도니까 너무 떨리나, 야. 우리 2-3주 전에 집에서 식탁에서 AMA 얘기하던 거 기억납니까? 어, 난다. 벌써 AMA 왔습니다. 웃으면 다 하고 있어. 한 것 같은데. 아, 와우. 서벌. 오, 예. 벌써? 아, 재밌게. 야, 어떻게 해, 오빠. 레스코 한번 하자.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리면 좀 그래. 아니야. 나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아니야. 뭐 이래. 잘생긴 애들 먼저 내려. 아, 이런 거 안 해. 내가 잘생긴 애들 먼저 내려. 내가 내릴게요. 자, 가빨리. BTS. 와우.
entertainment, he watches it as well. Good. One at a time. Thank you. Thank you.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저 AMA 무대 관객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평생 기사에서 나 안 봐. 너희들이 평생 기사에 남을 사진들이야, 얘들아. 야, 나도 볼래. 어서 보렴. 아, 진짜 나 흔들렸어. 아, 나도. 아니, 아니, 몇 개 더 있어, 몇 개 더 있어. 엄청 많아. Come on, man. 시작나. 우리 참 아이디 순서를 잘 짜고. 좋아, 좋아. 나 이 사람들 보고 있다고. 이게 메인이야? 나 왜 이러냐? 자. 사진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멋있네요. 사진도 잘 나와서 혹시나 저 친구 누구냐고 하지 않을까? 나 기대는 하지 않는데요. 누군가 하겠죠, 뭐.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 저희 관객석으로 가겠습니다. 잘생겼다. 아, 정말 잘생긴 거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콘서트 온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놀게 막 이거 찍어야 돼 이러고. I love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잘해야 될 거 같은 느낌. 질 수 없지. 우리들의 무대를 보여주지 마. 되게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말한다. 우리들도 질 수 없지. 우리들도 보여주자고. 가자. 방탄소년단. 뭐 이제 내 방. DMA. 자연스럽게 딱 쓰면 될 것 같아. 서서 좀 홀드하고 있자. 서서 홀드 한 4, 5초 하고 멘트 나오면 좀 인사하면서 이렇게. 반해. 왜 이렇게 떨리냐. 자. 오 슈가. 자 밝고 화창하고. 유쾌하게 갑시다. 오케이. 방탄소년단 AMA.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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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앞에서 안 떨리. 시작하자. 보여줘. 자, 정마 말씀해주세요. 아, 시작하. 뭐냐? 안녕히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보여줍시다. 네. 자, 나 이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 아, 떨려요? 아, 근데 학교 막 올라가기 전이 제일 그렇다고. 아, 유키 형 긴장했네. 긴장했어. 하던 대로 밝고 유키하게 합시다. 지민이 연습하자. 야. 도말? 도말이야. 친구들 다 오히려 오늘은 좀 긴장이 됐다. 마음대로 긴장은 안 됐다. 나는 왜?
기억나세요? 누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쌤 기억나세요? 미아 블랙프루프. 아, 첫 번째 공연. 하냐, 아, 진짜 재밌겠다. 완전 그냥 대박이었다. 아, 아, 나 후회 없이 했어. 나 반응이 너무 아, 후회 없이 했어. 데뷔, 진짜 데뷔 두 번째 한 거 같아요, 진짜. 데뷔를 봐도 아, 그래. 어, 잘했어, 잘했어. 마이크 마이크 떨려. 어이씨, 근데 노래 딱 나오니까 괜찮아. 나 되게 재밌었는데. 아, 뭐 첫 술에 배부른 게 어딨어요.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저 여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되게 팬들 덕분에 기가 그래. 살았어요. 기가. 많은 아티스트 그래, 사이에서. 기 엄청 살았어요, 우리. 네. We didn't actually, we didn't watch, you know, we were so nervous, so we couldn't watch the audience. 겁나 세게 불러왔는데 형이 그 사비에서 잘 들렸어 그 5분만 있다 2포인트에 아 진짜? 2포인트에 야 여러분 끝났습니다 AMA 야 이게 실화입니까? 현실입니까 이게? 오면서 믿기지 않아가지고 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지 싶더라고 그치 아, 긴장 풀리니까 이거 힘들다 확 오죠 약간 어, 슈가인이 그러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이게 다다다다 떨렸대 이게 몸이 얼마나 긴장해요 데뷔 무대 이후로 이렇게 떨렸대 아, 나는 슈가 형이 본인 입으로 아, 긴장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어 저는 간이 되게 커졌나 봐요 긴장도 딱 좀 안 되고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내 생각만큼은 긴장은 안 돼서 아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재밌더라 그 반응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 자신이 함성이 엄청 컸지 완전 우리 팬들이 막 보기에는 반 정도? 거의 기를 너무 살려줘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빌보드 때 무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무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무대를 했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진짜 팬분들 네.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 반응 저희가 좀 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을 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셨다고 들어서 네. 너무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시작입니다 네. 시작을 큰 어떤 실수나 뭔가 탈없이 그런 거 없이 잘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내년에 안다치면 됐어 네. 내년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렇죠. 아니 작년에 생각은 했어요? 빌보드 상 받았지? 누가 작년 마마에서 대상 받은 지 지금 1년 그래요. 아니 나랑 윤기 형이랑 정확히 1년 전에 멜로뮤직에서 대상 할 때 손 그거 또 그때 대상 방탄소년단 이래서 이래서 사진 찍힌 거 아직까지 있는데 내년 1년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 유명한 휴가 그 사진 있잖아 마마 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팬 여러분 해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런 무대까지 썼습니다 토할 뻔했다 니까 내가 총심한 찾았잖아 저희가 하는 만큼 진짜 따라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아쉬운 걸 떠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가 BTS 이름을 받고 이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 AMA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네, 인사를 와 너무 아니, 왜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너무 너무 우리 좋아해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팬분들 덕분이 아니에요 그쵸 나도 네. 신기해 뭔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맞아요 매일 빌보드로 이렇게 보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진짜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갈 거예요.